첫 걸음부터 함께하는 엑셀, 엑셀의 시작과 끝을 함께해요. 이 시간에는 사용자 지정 채우기 목록과 빠른 채우기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사용자 지정 채우기 목록은 이럴 때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뭐 내가 예를 들어 꽃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화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품목을 제가 취급하는 각각의 이런 꽃들을 데이터를 늘상 입력을 해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장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노랑이다. 노랑색 장미다. 그렇게 하고 또 뭐 장미 예를 들어 빨간색, 빨강 장미, 빨강색, 빨강 뭐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이 품목이 한 뭐 20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일이 쓰는 것이 아니라 채우기 핸들링, 즉 장미 노랑하고 아래로 쭉 끌면 장미 빨강 뭐 국화 벤자민 뭐 이렇게 쭉 뜨게끔 그렇게 목록을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아 그런 게 있다면 좋겠는데 어디에 그런 게 있죠? 네 바로 여러분께서 채우기 기법 아시죠? 예를 들어 뭐 1,4분기 이렇게 입력을 하고 채우기 필요하다면 오른쪽으로 필요하다면 아래쪽으로 끌어볼까요? 끄고 어때요? 나왔죠? 또 여러분이 1월달을 썼네요. 1월 쓰고 2월도 나왔으면 좋겠어. 아래로 핸들링 이렇게 잘 나와요. 이 내용들은 사실 엑셀에서 미리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취급하는 장미, 노랑, 빨강 이 목록도 이렇게 약속된 공간에 등록을 해두자 이겁니다. 그걸 어디서 해주나요? 네, 바로 파일에서 엔진 어디예요? 네, 옵션이에요. 더보기 옵션. 옵션에 들어가면 메뉴가 또 이거 쉽게 찾을 수 없어요. 고급에 존재합니다. 이게 고급 기능인가요? 예, 고급에 있어요. 고급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쭉쭉쭉 내려갑니다. 조금 더 내려가요. 고고고고고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자, 쭉쭉쭉쭉 없나봐 이럴 때 일반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일반에 보면은 정렬 및 채우기 순서에서 사용할 목록 만들기 이렇게 메뉴가 존재합니다. 원래 이 메뉴는 엑셀의 메뉴에 존재했었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버전 업 되면서 이것이 이 고급 옵션의 고급 메뉴에 이렇게 들어와 있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보이세요? 예, 선택합니다. 그럼 보이세요? 아, 여기에 비밀이 있었군요. 네,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목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나도 어떻게? 예, 바로 여러분이 목록 항목에 해당 내용을 어떻습니까? 예, 등록을 하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제가 등록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요. 장미 가로 열고 노랑 그 다음 뭐합니까? 쉼표 찍고 장미 빨강 이렇게 그 다음에 국화 예. 예를 들어서 노랑 국화 주황 가로 열고 흰색 뭐 이렇게 쉼표 찍고 이렇게요. 유리호프 쉼표 찍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몇 개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는 거죠. 양귀비 뭐 이렇게. 벤자민 뭐. 됐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여러분이 쭉쭉쭉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꽃기린 뭐. 꽃자가 잘 안 되는 꽃기린 이렇게.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쓰세요. 저는 별로 아는 게 없으므로 이 정도만 추가 어때요?
오, 목록에 들어갔네요. 그쵸? 이렇게 들어가면은 확인 보이죠? 확인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한번더 확인 누르면 얘는 접수 완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장 해봐요.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품목하고 나 국화 뭐 이렇게 썼어요. 국화 노란색이에요. 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아래로 핸들링을 해보면은 보세요. 우와, 나오는 거 봐. 네, 이렇게 나와요.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한번 쓰고 마는 거를 등록하면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너저분해져요. 근데 업무에서 정말 나는 이거 우리 회사만의 데이터 이런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럼 등록을 해 두시면 돼요. 등록해 두고 이렇게 데이터 하나 쓰고 핸들링을 해주면은 자동 채우기가 되니까 정말로 편리해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이미 엑셀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직급이 뭐 사원, 주임, 대리, 그다음에 차장, 그다음에 뭐아 대리 과장, 차장, 과장, 차장, 선임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이 직급, 요 목록을요, 제가 등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네, 파일에서 좀 전에 어디로 갔었죠? 네, 옵션이에요. 옵션에서 고급에서 어디요? 예, 거의 끝이야. 될 때까지 내려가면 돼요. 휠을 굴려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들어옵니다. 그럼 하단에 보시면은, 목록을 가져올 범위, 이것이 존재해요. 예. 그래서 엑셀에서 입력한 이 데이터, 이 내용을 채우기 목록으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바로 목록 가져올 범위 클릭하시고, 범위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져오기 누르면, 슉, 들어와요. 확인. 이런 식으로 한번더 확인 눌러주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기존에 엑셀에 내가 입력한 내용을 채우기 목록으로 넣을 때는 가져오기를 눌러달라. 됐어요? 보여드려요? 네. 자, 여기서 사원 쓰고 아래로 핸들링, 고고고. 이렇게. 잘 나오죠? 예. 네,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용자 정의 목록으로 채우기 기능도 하고, 나중에 정렬 작업을 할 때도 바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 업무에 맞게끔 차례대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또 정렬해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채우기 기능이 이해가 됐다면 이제는 채우기를 좀더 업그레이드하고 여러분 업무에 이 채우기 기능을 보다 더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도화지 한장 열까요? 네, 저 세트 2. 네.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채우기를 할때 보통 어때요? 나는 그냥 12, 15, 뭐 이렇게 데이터가 내가 일일이 써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땡큐야. 뭐, 이런 분이라면 뭐,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입력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에서 데이터를 읽어왔어요. 빨리 이 데이터를 읽어와서 이걸 이제 내 업무에 맞게끔 뭔가 가공을 해야 돼요. 근데 데이터를 읽어왔는데 어떻게 데이터가 들어왔냐면 뭐 주소, 뭐 이렇게 주소가 들어왔어요. 주소가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서울 마포구 망원이동 이런 데이터 서울 성북구 장이이동 뭐 이렇게 장이일동을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 이렇게 경기도 하남시 그다음에 뭐랄까요? 풍덕 천동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을 할 거냐면은 이 데이터가 뭐 고객 데이터라면 이 고객들이 서울에 거주하는지 경기도에 거주하는지 인천에 거주하는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주소가 돈까지 다 나와 있어요. 아, 내가 원하는 건 여기 시도만 좀 깔끔하게 좀 얻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 많은 분들이 엑셀 좀 하는 분한테 물어보면 함수를 써, 함수를. 왼쪽에서 몇 글자 읽어 오든가 함수를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엑셀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받지 마세요. 자, 어떤 기능이 있느냐? 채우기 기능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 거 컨닝이에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거이 데이터에서 뭐만 오네요? 나 서울. 이 고객이 거주하는 시도 서울. 이것만 필요해. 그 왼쪽을 보고 컨닝하는 거예요. 나 서울만 필요해. 이렇게요. 그리고 범위를 잡아요. 다요. 예. 잡고 단축키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따라하세요. 컨트롤 키하고 알파벳 E 보이죠? A, B, C, D, E. 컨트롤 키하고 E. 어때요? 오, 모형.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프레시 필. 예. 빠른 채우기. 와, 놀라운데요? 네. 바로 이 기능. 얼마나 얘가 용도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활용하면 엑셀에 뭐 고급 함수 이런 거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좋다. 그럼 만약에 제가 마포구, 성북구, 성남시 거주하는 시, 군, 구 이거 필요하면요? 컨닝이에요. 자, 뭐가 필요하다고? 여기가 그러니까 베이스예요. 뭐가 필요해요? 나 마포구 필요해. 그럼 마포구를 쓰는 거예요. 마포구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요? 마포구를 쓴 다음에 예,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범위 잡고, 컨트롤 E. 우와, 좋은데? 네,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별도의 어떤 그 고급 기능 없이도 여러분이 빠르게 어떠한 데이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일부의 내용만 분리를 한다던가, 또는 합한다든가, 이럴 때 바로, Flash Fill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 Flash Fill의 메뉴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네, 여기 있지요. 일단 제가 보여드리죠, 여러분. 이럴 때도 유용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메일 썼습니다. 우리 이메일도 많이 쓰니까요. abc 골뱅이 info.com 이렇게 또 하하 골뱅이 gmail.com 우리 보통 이렇죠. 그 다음에 도도도도 골뱅이 네이버.com 문자열의 길이 모두 달라요. 그만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썼어요, 제가.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이메일 주소가 이와 같은데 중요한 거는 확인. 이 이메일 주소에서 바로 여러분 요 앞에가 아이디인 거 아시죠? 이 뒤에 골뱅이 뒤에는 바로 예, 이 이메일의 서버 주소가 되는 거고 이것이 실제로 아이디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메일 데이터에서 여기 골뱅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요 아이디만 따로 빼내고 싶어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라? 네, 아이디. 자, 아이디. 어떻게 쓰면 돼요? ABC.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네, 범위를 슉 잡고, 그 다음 메뉴 이제 알려드리죠. 여러분, 홈 탭에 편집 그룹을 보십시오. 편집 그룹에 보면은
바로 빠른 채우기, 채우기라는 메뉴가 존재하고요. 채우기 메뉴 아래로 목록 단추를 누르면 맨 끝에 빠른 채우기가 등장합니다. 요거예요. 아, 정말로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해돼요, 여러분? 네,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합시다. 데이터 이름이 품목, 아, 그냥 상호, 거래처명. 거래처 이름이 하나, 유일, 그 다음에 뭐라고 쓸까요? 뭐, 오가닉 푸드, 예, 그 다음에 별들이, 뭐, 이런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거래처 회사 뒤에 내용을 더 써야 되는데, 이렇게만 일단 써놨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여러분이, 아, 이 뒤에 하나 가로 열고 주식회사 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유일, 오가닉 푸드 다. 또는,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이 얘네들의 각각 거래처 전화번호가 있더라 이거예요. 전화번호. 그래서, 얘네는 031555, 뭐, 1234. 얘는 026333에, 뭐, 7000번. 이렇더라 이거예요. 오가닉은 02565, 2000. 뭐, 이렇게. 별들이는 031, 뭐, 783에, 뭐, 1234. 이렇더라 이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여러분이 뭘할 생각이냐면은 이두 개의 항목을 하나로 합해서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냐면 하나 가로 열고 031 555에 1234 가로 닫고 이 패턴이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합하는 기능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엔터 꽝. 이렇게 하고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이때도 역시 일일이 여러분이 작업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뭐? 네, 홈 탭에 바로 채우기에서 뭐 눌러라? 빠른 채우기. 어떻습니까? 와, 예, 이렇게 두 개의 내용을 합하는 것도 되네요. 예.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빠른 채우기 기능입니다. 이해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일례로 하나를 보여드리죠. 예를 들어,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그 고객 데이터를 넘겨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들에 대해서 연령대, 성별, 뭐 구매 패턴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분석을 하려면 나이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데이터를 받은 바에 의하면 고객 이름하고 나이가 한꺼번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이런 데이터에서 이 나이를 따로 빼려면 함수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라? 네, 이럴 때는 여러분 잘 보세요. 고객 데이터 있죠? 자, 여기 고객 바로 옆에 고객과 성별 사이에 공간을 일단은 만들어 두세요. 공간 만드는 거는 우리 셀 편집에서 배우겠지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D열 여기서 하지 말고 열 머리끌을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삽입. 또, 오른쪽 눌러서 삽입! 이렇게. 와, 넉넉하게 두 칸이요. 네. 그래서 써요. 고객명 옆에 칸에는 나이 또는 연령. 여러분 편한 대로. 제가 뭐할 건지 이제 감이 오죠. 아, 고객명에는 뭐예요? 고객 이름 왼쪽을 딱 째려봐요. 아, 김미나! 이렇게. 썼나요? 쓰자마자 어떻게요? 네, 바로 범위 잡자마자 단축키. 하도 많이 쓰는 거니까 단축키, 컨트롤 키하고 E 이렇게.
아, 이게 되는군요. 네, 이거예요. 그럼 나이는 어떻게요? 예, 나이는 바로 여기에서 가로 안에 있는 숫자 33. 엔터 꽝. 그리고 어때요? 범위 잡고 컨트롤 E.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나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이 30대 고객은 몇 명이다, 40대는 몇 명이다, 이런 것들을 엑셀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가공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빠른 채우기를 이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데이터는 어떡하죠? 필요 없지요. 저도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필요 없으면 어떡해요? 네, 바로 이 C열. 정말 필요 없겠어. 그러면 C열 클릭하고 오른쪽을 눌러줍니다. 오른쪽 눌러서 뭐래요? 삭제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과감하게. 이렇게. 아, 삭제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이 데이터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작업에 응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놀랍지 않나요? 예. 네. 그래서 이 빠른 채우기 기능은 여러분이 단축키 써 있습니다. 컨트롤 E.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빠른 채우기 기능 단축키 많이 쓴다 싶으면은 단축키 기억을 해서 활용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등록하는 방법, 빠른 채우기 기능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